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3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가 무지막지하게 터졌습니다. 초반에 뭐 두세 경주 빼고는 뭐 999가 펑펑 터져 나왔는데요. 제주 경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이런 날좀 여러분들께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경주, 뭐, 코차로 1-3착된 것도 몇개 있고, 오늘 별나게 1-3착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경주에 빵꾸난 것들 다 꺾고, 단통으로 4.5배나 왔나요? 대끼리 준대끼리 꺾고 단통성 한 방으로 위로를 했고 뭐 중간에 제주 경마 15.4배 상승식은 31.3배 제주 4경주였죠. 뭐 1경주 대끼리 하나. 자, 나머지 뭐 1-3착이 오늘 7개가 나왔습니다. 7개. 중에는 중배당, 고배당 다 있었는데, 뭐, 이리저리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요. 뭐, 안 되는 날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 뭐,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999가 5경주 230배 복승식입니다. 6경주가 235배, 7경주가 31배, 9경주가 71배, 10경주가 29배, 이렇게 고배당들이 나왔고요. 제주 경마도 한번 볼까요? 야, 오늘 뭐, 자, 제주 경마 역시도 오늘 배당이 좀 뻥뻥 터졌어요. 2경주가 65배, 3경주 32배, 6경주가 169.4배. 자, 아무튼 오늘 참 먹기 좋은 날이었는데, 조철이 잘좀 건져냈어야 되는데, 아쉬움만 좀 남고 입맛만 다시 다 왔어요. 아무튼 조철의 그래도 달러박스, 복병마,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엮어먹질 못해서 그러는데 거의 백판성 하나짜리를 대가리 놓고 때렸던 제주 경주였는데요. 야, 그것도 999로 또 마감이 됩니다. 20배, 40배 뭐 이런 것들 아깝게 놓친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제대로 한번 아웃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과천 2358-11, 부산 456, 그중에 메인 승부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과천 5811, 부산 56.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신청해 주시고요. 제발 좀 입금한 다음에 입금자 성함 좀 문자로 남겨 주십시오. 기존 회원님들도 그냥 입금했다 하고 성함만 남겨주시든지 간단하게라도 문자를 좀꼭 남겨주십시오. 어제 토요 경마 예상 진검다리 예상 밑에 보면 어떤 분이 돈 입금했는데 왜 문자 안 주냐 환불해줘라. 입금만 해놓고 아무 소식이 없는 분이에요. 전화번호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환불이고 뭐고 문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죠? 제발. 특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 과천 2경주입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혼전입니다. 춘대가리 팔릴 10번 마 한센 브레이싱이라는 마필. 데뷔전에서 뭐 우리가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경주가 첫 번째 승부. 10번마 한센 브레이싱을 의심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데뷔 전에 놓고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믿음이 주는 그런 걸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마체가 왜소해서 그런지, 아무튼 끝걸음이 다 와서 잡힐 뻔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10번 한센 브레이싱 대가리 팔리는데 10번 게이트. 그죠? 내일 직전 경주 412kg였어요. 13kg가 빠져가지고 얘는 체중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다. 좀 체중이 좀 올라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출주주기도 한주 깨졌죠? 한한달반 정도 됐는데, 자, 외곽에 밀린 10번마 한센 브레이싱을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주력으로 한방 붙여도 황구라 할수 있고요. 한센 브레이싱이 부러지는 배당으로 또 공략을 합니다. 조철이 또잘 뽑아놓은 기본 능력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놈인데 보여준 게 없어서 아직 덜 팔리고 안 팔리고 그렇습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역상보까지 엮어먹을 수 있는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0번 한센 브레이싱 뒤로 돌려놓고 시원하게 한방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두 번째 승부처는 삼경주입니다. 삼경주. 자, 국산 6권, 이번에는 14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 현장에서 믿어 못 믿어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 9번마 예스 마담입니다. 이동화 기수인데요, 또. 이경주의 이동화 기수의 한센 브레이싱은 좀 의심을 하고, 삼경주의 아리까리하게 팔리는 9번마 예스 마담, 요 놈은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자, 이번 삼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막 건수 압축해가지고 요것도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현장 가면은 이 9번마 예스 마담이 팔리기는 하는데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2번 천지마켓, 3번 애플 스타일. 자, PNS미도 바람 불것 같고, 선샤인 킨도 복병이고. 자, 이런 마필들이 바람을 잡아줘가지고, 아마 9번마 예스 마담을 놓고 구멍이 뚫려도 이쪽 구멍, 저쪽 구멍. 군호코만 쫙 뚫리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구멍들이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구대가리를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도, 충분한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많이 팔릴 마필들, 2번 천지마켓, 3번 애플스타일, 뭐 이런 마필도 있는데, 조철이 노리는 놈은 거의 안 팔리는 놈을 일단 한방 노립니다. 부놓고 아무리 대가리가 팔려도 한 15배 전후로 예측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한 10배 정도가량은 될것 같은 아나짜리, 백판짜리를 하나, 백판성 아나짜리 하나,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 삼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5경주, 8경주, 11경주. 자, 이제 중반부, 후반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5경주입니다. 기복마 필드 접전이에요. 자, 외곽에 두 마리에요. 10번 히어로 전사, 11번 골드 시대. 자, 제가 요 위에다가 10번, 11번 부러진다 예고를 드렸습니다. 현장 가면은 어차피 10번, 11번이 불안한 백길이로 팔릴 겁니다. 불안한 백길이는 살 일이 없죠. 그죠? 불안한데 왜 사요? 남들이 불안하고 나는 배당이 올라가는 걸 노릴 때. 그럴 때 사는 거지. 남들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그러면 빠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 바로 요번 경주가 10번 히어로 전사, 11번 골드 시대. 요두 놈이 깜빡깜빡 될 겁니다. 아마, 글쎄요, 한 일곱, 여덟 배는 될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불안하냐?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유가. 자, 10번, 11번이 백길이가 왜 불안하냐? 얘네가 지금 외곽에 있는데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2번 머스킨 플라이, 뭐 5번 영원하라, 7번 엑설런트 마타, 9번 그린 콘코드. 자, 이런 애들이 앞선에 조르륵 나갈 거예요. 자, 10번, 11번 얘네 둘이 들어오려면, 봅시다. 얘네 둘이 들어오려면 이렇게 넘어가야 돼. 두 놈이 다 무빙을 떠갖고 넘어가야 돼. 얘네들이 선행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앞에 가는 놈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능력마가 아니거든요. 최외곽 게이트에서 찬스 보고 있다가 뭐 그럼 참고 있다가 추입으로 때린다. 추입으로 때려도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올 확률은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면 안 되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요거는 무조건 걸렸어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얘는 왔어. 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 10번 히어로전사하고 11번 골드시대하고 둘 중에 한 놈은 세게 보는데 한 놈은 딜딜하게 본다. 한 놈에다가 주력 한탕 때려 넣습니다. 배당도 아주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10번, 11번 백길이 맞고는 너나 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 10번, 11번 중에 한 놈에다 갖다 이빠이 단 겁니다. 어떻게? 예측권 20장. 두말 않고 첫 번째 상한가 두들겨 팰 테니까요. 토요일 날 열받은 거, 자, 5경주에 한번 두들겨 팰 테니까. 자, 첫 번째 메인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이 이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혼합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 자, 요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 접전인데 7번마 엘도라도 강남입니다. 문정균이 요새 문정균이가 잘 들어오죠? 뭐 열심히 타고 잘 들어오는 거는 박수를 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문정균이가 빠져줘야 됩니다. 문정균이가 빠져줘야 된다. 엘도라도 강남, 직전경주에 저희가 노렸죠. 노렸는데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야, 이 엘도라도 강남, 요번에도 뭐 얄짤 없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강남이 직전 경주에 어디 갔어?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데뷔전에서 백판이었어요. 그런데 앞선에서 거의 들어왔다가 잡혔거든. 직전 경주는 곧바로 인기 1위예요. 자, 이런 게 허점인데 다볼 수밖에 없었어. 거기다 3번 게이트 2점까지 있고, 이놈이 선행 갈줄 알았죠. 못 갔어. 자, 경마팬 돈 작사를 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서 선행 받고 이제 대가리 때리고 들어오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부러지면 그저 그런 마필로 또 전락이 될 거예요. 자, 48주에서 물론 최선 승부로 나오고 뭐 선행, 선입 다 출라이를 하겠지만 저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다. 혼합 4군 편성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번 경주 요 편성을 노리고 딱 나온 것 같아요. 요 편성을 노리고 혼합 4군 그 상금이 짭짤하잖아요. 3,300만 원인데 뭐 2번 럭키 프랭크, 4번 문화 홀리데이, 얘네는 마주가 똑같죠. 2번 4번 둘다 들이댈 겁니다. 거기에 8번 드림 리치, 월드 베리언스, 댄싱 위즈. 자, 이 댄싱 위즈도 문세영이로 바꿔놨어요. 18조 마방은 예전 박대웅 마방에서 이제 관련으로 있다가 들어온 박지현 조교사. 승리가 절실한 그런 조교사예요. 아직 이동국 조교사는 승리가 한 번도 없었고요. 자, 박지현 조교사의 말도 신경 써서 봐야 되겠고. 자, 7번마 엘도라도 강남은 들어오면 완짱이에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는 거고요. 엘도라도 강남이 부러지면 삼복승도 그렇고, 삼쌍승도 그렇고, 배당 좋겠죠. 요놈 왔어요. 믿고, 조철을 믿고,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승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11경주 마지막 경주 세 번째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1등급 1200 레이팅 90점. 1등급 중에서 좀 아래 동네 마필들이죠. 자, 제가 요 위에 믿는 축에 쌍복, 삼복, 삼쌍까지. 자, 요번 경주. 제가 볼 때는 얘가 강대가리인데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너는 딱 걸렸다.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야 되겠구나.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사전 예상, 사전 인기도 지금 보이시죠? 발베니, 포에버드림, 어서마르레, 라운더 포인트, 승부사. 그죠? 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강력한 대가리가 없죠? 이것도 배당이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할 겁니다. 헷갈리죠, 이런 배당판은.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경주 한번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에 5번 머니크라운을 놓고 1번 이스트반, 2번 메가드래곤, 3번 몬탁제, 4번 특급대로, 6번 썬더등 다 뚫렸죠. 그럼 5노크만 뚫렸어요. 2노크도 뚫리고 3노크도 뚫리고 다 뚫렸어요. 이런 경주를 조철은 좋아합니다. 대가리가 하나가 딱 나와 있으면 이런 건 한방짜리예요. 막경주도 물론 승질도 나고 오늘 그런 빨갱이 막 뚱뚱뚱뚱 여기저기 뚫려 있는데 이거 때리고 저거 때리고 받치고 하라 그러면 차라리 백판 올킬 나는 게 낫지. 그런 주접스러운 예상은 조철이 사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통으로 그냥 보내드린 거고요. 자, 이게 11경주가 조철이 믿는 축, 쌍, 삼쌍까지. 이거는 꼭 돌려주십시오. 배당이, 기가 막힌 배당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땐 얘가 무조건 쌍이야. 쌍이야. 저는 예상을 보내기 때문에 쌍복으로 보내죠. 자, 요런 거는 최하. 쌍반, 복반. 최하로. 아니면 내가 만약에 지고 있다. 쌍으로 그냥 쇼부 봅니다. 이런 거. 제가 실전 배팅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무리하게 권하질 않죠. 쌍복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왔어요. 쌍, 삼쌍까지 세 번째 메인 자신 있는 대가리 축 세워가지고 완짱 주력으로 한방 상한간방을 때리면서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매조지를 할 테니까 요거 막경주는 그 인터넷 배팅 하시는 분들 그 삼창승 그걸로 사잖아요. 꼭 담은 몇만 원이라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반짱대 무조건 한 방으로 때려 먹고 발걸음 가볍게 퇴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요. 1, 2, 3경주는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후반부 4경주, 5경주, 6경주를 승부가 갑니다. 그 중에 5경주, 6경주가 메인이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요. 자, 목 쉬기 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열받아갖고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목이 갔어요. 뭐 목이 터져도 돈만 따면 되는데. 그죠?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군 1800 핸디캡. 레이팅 35. 자, 이번 거는 불안한 인기마를 좀 꺾고 압축 승부로 들어갑니다. 1번 마 스텔스 모드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레이저 그릿인가 하고 완짱으로 갔다 우리 승부처에서 지점 먹었죠. 네, 스텔스 모드 이성재 기수가 탔었는데 안 팔렸어요. 그때 원래는 안 팔린 게 아니라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팔릴 말이 아닌데 현장에서 좀 많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레이저 그리다고 들어와갖고 15.8배 복승식. 워터 드래곤. 이거 그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1번 스텔스 모드. 멀로. 2km 정도 부담. 충분히. 멀로가 잘 해결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직전 경주는 발주도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뭐 1번 게이트
꽃자리 이상 없이 갖다 꽂는 겁니다. 그래서 1번만 스텔스 모드를 놓고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꽂아 먹어야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걷어내고요. 1번 스텔스 모드를 놓고 요거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팔릴 놈 하나 사정없이 꺾고 가는 경주입니다. 한방 지지고 한방 받치고 두 방이면은 해결이 날것 같습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압축 승부로 찍어 먹기 들어가는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목이 가갖고. 자, 이제 부산 5경주, 6경주 두 개, 달러 박스,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자, 요거 황구라 예측권 20장 한 방, 또 시원하게 한방 때리자고요. 국산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입니다. 조철이 좋아하는 1200. 조철이 자신 있는 1200. 자, 3번마 판타스틱 드림이에요. 3번마 판타스틱 드림. 얘는, 자, 요번 경주 뭐 인기 1위로 팔리긴 팔리지만은, 자, 요거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상한가 때리러 가는데요. 이 3번 판타스틱 드림은 대가리 맞아요. 왜냐, 현명이가 계속 탔죠? 현명이가 이제 컨디션 찾은 게 이번 주, 지난주 조금씩 컨디션이 좀 올라왔어요. 이때는 현명이가 아주 진상을 떨을 때입니다. 자, 8월 16일 날 2착으로 승군을 했죠. 아예 의지가 없었어요. 바닥에 잡고 있었죠. 인기 팔리지도 않았어요. 인기 9위. 직전 경주는 한번 승부 한번 보자. 앞선에 빨리 붙였는데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나름 잘 뛰었어요. 자, 이번 경주는 얘는 다실바 기수 같은 기수가 맞습니다. 현명이는 그냥 무조건 갖다 지지잖아요. 다실바도 처음에 조금 서둘긴 하지만 현명이보다는 좀 덜하죠. 얘는 7월 21일 경주 요때 상현이가 추입으로도 때리고 올라오는 놈이 바로 판타스틱 드림입니다. 자, 발주만 잘 받으면 선행 까는 거고 좀 선행 가는 놈들이 있어. 추입으로 때려도 얘는 충분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판타스틱 드림을 자 우리 두 번째 메인 승부의 대가리로 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한 인기마를 싹 잡아 꺾어야죠. 자 일단 이 10번마 승리 파티가 대길이에요. 자 얄궂게 현명인데요. 자기가 타든 말이에요. 3번 판타스틱 드림. 물론 욕심 있겠죠. 아, 자기가 타던 말인데 자기는 못 들어왔는데 다실바가 탔어. 3번도 만약에 선행마음은 갖다 비빌 수가 있는데 3번은 선행 안 가도 되거든. 자, 승리 파티 선행을 가야 됩니다. 얘는 승리 파티는 선행을 가야 돼. 33조 마필인데요. 자, 승부 의지는 있겠지만은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전개가
편해 보이질 않습니다. 1200이에요. 안쪽에 4번 마 해버구디어라는 마필도 빠르고 11번 특히 아워데스티니가 빠르죠. 파닥대고 나갈 겁니다, 아마. 4번, 11번. 4번과 11번. 이두 놈이 30조 마필인데, 두 놈이 비빌 일도 없을 거예요. 한 놈이 나가면 한 놈이 잡아주겠죠. 얘가 선행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선행을 못 가면 조금 전개가 깝깝하다. 자, 요거. 현장에서 배당판이고 상태고 잘 살펴보십시오. 조철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째려보고 여러분들께 마번을 주력 한방 마번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가 있기 때문에 자, 10번 승리 파티를 바치고 갈지 아니면 꺾고 갈지 어쨌거나 와봐야 후착이나 방어다. 아,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실바 놓고요. 시원하게 한방 꽂으러 들어갑니다.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상한간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제 자, 마지막 부산 6경주, 4경주, 5경주, 6경주가 연타입니다. 부산. 자, 요번 경주도 대가리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봐요. 2등급 1800 핸디캡. 뭐 서승은이 없는 판에 다시 봐 왔답니다. 자, 2등급 1800. 3번 미러클 마린이죠. 3번 미러클 마린. 복승률이 80% 가까이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자, 요번 부산 6경주는요. 요놈도 한번 이겨보겠다. 달라들 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예상에서는 3번 미러클 마린을 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완짱으로 노리는 한방짜리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본 예상에서는 3번 미러클 라인에다가 승부 포인트는 중배당짜리 한방. 배당 좋을 겁니다. 별로 관심을 못 갖는 그런 마필이고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배당이 지금 솔찬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더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방 건져 먹어야 되겠다. 후차권이 많이 팔립니다. 1번 크린샷, I will be free, 루카손, 카탈리나 마린, 윈드 위너, 영천, 라이트 스토리도 팔리고, 그마 디스팅션. 자, 요거 한방 제대로 갖다 발라 먹을 테니까요. 조철에 찍어먹기가 오늘 꽤 많이 나옵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제가 잘 걷어내고 부산 6경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먹기 한방 멋지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과천 2, 3, 5, 8, 11. 부산은 4, 5,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준비 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오늘 눈깔 빠지게 마번 정리 한번더 해가지고 실수 없는 마번으로 내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